내일장 시초가 공략은 어떤 종목 해보면 좋을까요? 김시은 팀장님부터 들어보죠. 에너지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상반기 에너지 섹터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여전히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원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뭐 압박이 있다 보니까 원전 그리고 뭐 풍력, 태양광 등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을 확대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해외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정부 측면에서 해외 원전 세일에 대한 본격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주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년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전 ETF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뭐 비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전력난에 대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관심 집중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시장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SMR 미국 뉴스케일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투자 확대라든지 그에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국내 터빈 두 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스 터빈을 개발했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1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20%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는 매수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라인이 22,8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라인인데 14,000원 라인에서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라인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1%대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5%, 6%까지도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5.4%대 낙폭, 18,350원 기록했고요. 어쨌든 정책주로서 중장기적인 수익을 좀 기대해볼만하다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2,800원, 손절라인 14,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퓨런티어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시장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이제 보인 것들이 지수가 좋아지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 카메라 모듈, 특히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과거에는 단순히 앞을 비추는, 그러니까 보는 용도의 이제 렌즈였다면 이제는 보는 것 플러스 센싱의 역할, 그러니까 센서의 역할까지도 지금 해가면서 이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검사 장비 또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붐업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적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배터리 쪽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만 이러한 카메라 모듈 혹은 자율주행 쪽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그 중심에 있는 카메라 모듈이 저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고 있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7,000원, 38,000원대 요 매물대만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45,000원대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손절 가격을 제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25,000원이라고 하는 이제 손절 가격을 좀 잡아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올라온 그날의 시초가를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25,000원은 꼭 기억해 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을 채택을 해주셨네요. 필란티어고요. 오늘장 뭐 -2%대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4%대 상승력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네요. 3만 200원으로 사실 지난주에 또 26%까지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적으로도요. 6월 달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긍정적인 좀 우호적인 수급 현상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참고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알아볼게요. 김신 팀장님, 하나 더 본다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여전히 에너지 관련주 계속 주목해보자는 입장에서 유니슨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유니슨 같은 종목을 보게 된다면 뭐 풍력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에 대한 투자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목표량 확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이슈가 나왔죠. 해상 풍력에 대한 발전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해상 풍력에 대한 발전 규모도 4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하반기에는 풍력 고정 가격에 대한 입찰 제도도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도입이 된다면 산업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뭐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풍력 산업에 대한 산업이 관련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국내 최대 용량 해상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련해서 유니슨도 짚어주셨고요. 오늘 6%대 낙폭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보여주는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요. 2,455원의 흐름, 목표가 2,8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종목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태성 이사님도 좀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예. 일단 뭐 제가 오늘 또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SPC 삼립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호재의 성격을 띠면서 과거에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아실 것 같은데 최근 근래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뭐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SPC 삼립, 농심, 오리온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아닌 실적주로의 이제 모습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해당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이미 판가 전이를 진행을 해왔고 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원자재 가격들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혹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차익만큼 당연히 해당 기업들은 영업 마진율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 포켓몬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포켓몬빵뿐만 아니고 휴게소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소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시기에 맞춰서 국내 이제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또 SPC 삼립이 저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당연히 10만 원을 제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 가격은 좀 짧게 6만 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로서 SPC 삼립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뭐 8만 900원 6% 슈팅 나왔었는데요. 최근 한 7거래일 동안에 한 15% 정도 이상 상승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